선수 비방은 자제 좀 해주세요. 지금 노래 제목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던데 Out of Control이라는 노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11시 쪽에 위치한 선수 KT 점프로 테란 김태형 선수의 0입니다. 11시 노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5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STX 점프로 김현우 선수 적입니다. 뭔가 기세 좋게 딱 초반 2승을 거둬줬는데 아쉽게 김태형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뭔가 한순간에 그 병력들 실수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결국 경기 재경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김현우 선수가 거기서 만약에 김태형 선수를 이겼으면 김태형 선수는 재경기가 아닌 약간 탈락이 확정되는 그쵸 구성훈 선수랑 김현우 선수가 올라가게 됐겠죠. 광수 안녕. 김태경 선수가 저희 리그 시작할 때쯤에 군 입대 문제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라 리그 출전을 고사한 부분이라 저희 리그에는 김태경 선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김태경 선수와 김현우 선수 앞 경기에서 엄청 쬐던 거와 달리 일단은 김태경 선수는 본진 베럭스를 건설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 12드론 앞마당을 선택을 해줬고요. 철구 선수는 나왔는데 철구 선수 32강에서 기권을 하는 바람에 32강 자동 탈락이 됐습니다. 다음 리그 흥행은 김태경 선수와 철구 선수가 없으면 보장을 못한다고 하시면 나머지 30명의 선수들은 뭐 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다들 열심히 하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시는 분들인데 그 두 분이 없다고 해서 리그 흥행이 안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선수 앞마당 가져가면서 투베럭 올라가고 있고 김현 선수는 투엣 레어 일단 3엣보다 투엣 플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처음보다 조금 뭔가 가라앉은 느낌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서 경기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선수 투의 뮤탈 빠르게 준비해주고 있고 김태형 선수는 본진 쪽에서 마린 생산돼서 바로 조금 살짝 전진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임팩트 에이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네이버 임단님 별풍선 77개 7닭이 치는 기움이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김현 선수 저그링 3개 살짝 돌려 지금 김태형 선수의 마린이 전진되어 있는 틈 타고 스톱 본진 난입을 시도해봤지만 일단 저그링 3개 잡혔고 한기만이 외롭게 살아 돌아가는 가운데 김현우 선수 6시 쪽 스타팅 쪽 아닌 일단 6시 쪽에 삼가스 멀티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파이어는 거의 완성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세트 경기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호선 선수 기권으로 구성훈 선수가 부전승으로 2승 1패가 됐고 최호선 선수는 3패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비는 대니님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김태형 선수 병력 한 타이밍 갖춰지자 바로 팀 쓰면서 지금 김현우 선수의 본진적으로 달려오는데 김현우 선수 성큰이 없는 상태지만 일단 뮤탈리스크는 지금 생생히 되고 있거든요. 저글링이 어느정도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뮤탈리스크 컨트롤만 가지고 막아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딕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마린들 피가 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김현우 선수 뮤탈 컨트롤 지금 말을 안 듣거든요. 아, 비는 대니님 별풍선 한 개로 1635번째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아, 김현우 선수 앞마당 쪽에 있던 드론들 빠르게 지금 본진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일단 뮤탈리스크 컨트롤 보여주면서 최대한 지금 마린을 좀 끊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추가로 나오자마자 일단 마린을 끊겨 사망을 하고 있고 아 앞마당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단 뮤탈리스크가 앞마당의 마린들을 한 개 한 개 끊어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결국 트윈 멘탈 타이밍 못 잡고 조금 휘둘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나마 지금 김현우 선수가 되게 잘해준 부분은 뮤탈리스크 7기 살아남겼고 7기 8기까지 일단 확보를 했고 앞마당 쪽 드론 피해 하나도 없이 본진 쪽으로 모두 피난을 가고 앞마당 해처리를 지켰다는 점. 이제는 김현우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이거 역으로 한번 극복해볼 타이밍인데요. 김태형 선수는 본진 쪽에 터렛 공사하면서 이제 슬슬 배럭 늘려주고 마린 메딕으로 본진 방어를 준비합니다. 임팩트 에스님 별풍선 5개 감사드리고요. 김태형 선수 뮤탈리스크 들어와서 일단 터렛 찌는 SCV 잡고 SCV 한 개 끊어주면서 아 살짝 지금 뮤탈 터렛에 한 개 잃었지만 일단 7개 뮤탈 컨트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김태형 선수 워낙에 지금 터렛을 많이 꼼꼼하게 건설을 해놓은 상태고 일단 어쨌든 김현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3가스까지 멀티를 돌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앞마당도 미네랄 뭐 적지 않은 드론이 치치하고 있고 본진도 마찬가지고요. 야 그러면서 본진 쪽에 퀸즈네스트 이번에도 빠른 하이브 쪽을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그렇다면 지금 뮤탈리스크가 시간을 또 잘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저글링을 좀 운영하는 모습보다 뮤탈리스크를 조금 다수 생산하는 모습의 하이브인데 그레이트 스파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뮤탈리스크 계속해서 김태형 선수의 앞마당 쪽 터렛을 때려줍니다. 터렛 2개까지 점사해서 파괴를 시켜줬고 임팩트에이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김태형 선수의 본진 쪽에는 터렛이 꼼꼼하게 계속해서 건설이 되면서 스타포트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 자, 많이 한기 잡고 뮤탈리스크 한기 잡히고 주고받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김태형 선수도 스캔 뿌리면서 상대 잘해주고 있고 아 팩토리 띄워서 지금 시야 확보해주는 게 이게 지금 김현우 선수 뮤탈 컨트롤을 굉장히 난해하게 아 또 말렸어요. 지금 뮤탈리스크 컨트롤 또 살짝 말렸죠. 지금 이게 팩토리가 없다면 김현우 선수가 여기서 뮤탈리스크 왔다갔다 하면 마린이 지금 뮤탈을 못 보고 시야 확보가 안 돼야 되는데 김태형 선수의 이 팩토리 센스 하나로 어쨌든 뮤탈 컨트롤 훨씬 하기 어렵게 만들어줬고 일단 뮤탈리스크 숫자를 많이 줄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선수 이번에는 아이고 마우스 자꾸 미끄러지는데 저글링까지 이끌고 한 타이밍 역공 들어와 보는데요. 김태형 선수 2배럭은 빨랐지만 지금 뭐 4배럭 5배럭 타임 조금 늦기 때문에 일단 마린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저글링은 터렛 때려주고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마린 상대해 주고요. 야 김태형 선수 겨우겨우 지금 뭐 터렛 리페어 해주면서 막아내고 결국은 터렛까지 지금
막판 강제적으로 건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칩니다. 야, 뮤탈리스크 저글링 끊임없이 김태형 선수의 앞마당 쪽 괴롭혀 주는데 마림 또 다 잡혔거든요. 이거 리페어만 가지고 경기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3회에서 김현 선수는 쉬지 않고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계속해서 올려보내고 있고 11시 쪽 지금 김태형 선수 본인 앞마당 쪽은 SCB들 정신없습니다. 저글링 지금 부비부비해서 막으랴 터렛 리페어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베스란 게 나왔지만 뭐 이게 나오자마자 이래 대해서 걸 수 있게 마나가 차 있을 것도 아니고요. 앞마당 쪽 메딕에 지금 힐을 받고 있는 SCB들 하지만 공중에서 뮤탈리스크가 때리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지금 병력이 거의 없다는 점. 와, 김현우 선수의 그 순간적인 상황 판단으로 지금 김태형 선수의 본진 굉장히 흔들어주고 괴롭혀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형 선수 끝까지 지금 버티기 버티기 모드. 김현우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또다시 좀 빈틈을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죽었고 아! 1회 대회 완성시키면서 일단 뮤탈리스크 한 기 정리를 했고 김현우 선수 반응 속도 좋게 뮤탈 빼는데 성공을 합니다. 김현우 선수 본진 쪽에는 어느샌가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죠. 계속해서 뮤탈리스크. 아, 근데 김태형 선수 진짜 오늘 베슬은 아 뭔가 슬프다. 아 뭔가 네 베슬 또 잡혔고 일단 가디언과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다시 한번 대놓고 그냥 김태형 선수 안 받았죠. 보통의 가디언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뭐 시야 끼고 싸워준다면 완전 정면에서 대놓고 지금 김현우 선수의 가디언은 김태형 선수의 앞마당 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저글링도 계속 올라오고요. 아, 여태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조금 힘이 들어 보이는데요. 뮤탈리스크와 가디언 조합 1회 뒤에 걸면서 김태형 선수 진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또 저글링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터렛은 터렛대로 때려주고 앞마당 SCB 다 잡혔고요. 베슬이 4기까지 쌓이면서 지금 뭐 1회 데이트를 걸고 가디언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김현우 선수의 병력들이 추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3회에서 계속 찍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거 김태형 선수 아 이거 S 이게 커맨드 띄우지도 못하고 저글링에 파괴를 당하는 모습. 네, 술림 최우선 선수 기권해서 세 선수 2승 1패로 재경기 중입니다. 가디언들 1회 대회 걸리지만 그래도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도 막을 만한 병력이 없어요. 아, 저글링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 김태형 선수 본진 터렛 SCB 얻어맞으면서 지지선언 김현우 선수가 1승 가져갑니다. 교진님 별풍선 1개로 1636번째 핑가이 감사드리고요. 스티커 1개로 195번째 서포트 가입도 감사드립니다.